자, 윤 전 총장과 함께 야권에서 주목받는 대선 주자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입당한 최 전 원장은 당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이 당국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 저는 좀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죠. 자, 김 의원님. 이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네. 사실 이 청해부대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아쉬움이 많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죠. 장병에 대해서는. 예. 근데 결국은 따져보면 국방부 장관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좀 더 이렇게 마음 배려가 세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질병관리청이 워낙 허덕허덕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여력이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방부에서 물어보니까 야, 거기 혹시 부작용 생기면 사람 파견할 수도 없고 지금 시설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국방부에서는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더 이상 안 나가버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군함에서 이게 뭐 한 40명 집단감염이 생겼으면 즉시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야, 그렇죠. 외국에 나가 있는 애들 어떻게 되냐 이것부터 챙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예산이 국방부 예산은 거의 준독립적으로 편성이 돼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맘만 먹으면 좀 더 얘기 신경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목에 아쉬움이 있고 네. 사실은 저는 이번에 보면서 가령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도 똑같은가 봐요. 질병관리청장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외교관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께서 또 외교부 장관께서 그런 이 구석구석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청해 부대 집단 감염 사태가요. 저희가 이 보도해드렸던, 지금까지 보도해드렸던 내용보다 더 또 충격적인 내용들이 추가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